웃는 주름으로 부탁드려요. 웃는 주름. 웃는 상으로. 50 정도 되면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자기 어떻게 살았는지. 세월이 나타난다. 나중에 영정사진 써야지, 이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마지막까지도 늘 밝고 유쾌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잘 있어! 잘 있어! 나 먼저 갈게. 나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진짜 못 보겠다. 왜 이렇게 슬프지? 진짜 못 보겠어요. 진짜 이상하다. 기석 씨는요? 분명한 건 제가 12살이 많으니까 더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건강하게 이런 모습이 될 때도 옆에,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지켜줘야 될 것 같다. 저 없이 저렇게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나 못 참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내가 지켜줘야지. 야, 이거 기분이 이상하다, 진짜. 내가 봐도. 죽을 것 같아. 지금 죽지도 않는데 뭘 울어. 예, 미래에서 두 아내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나의 순이, 여보, 먼저 가서 너무너무 미안해. 평생을 여보가 나보다 훨씬 낫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는데도 막상 두고 떠나려니 걱정되고 안쓰럽네. 당신과 함께한 시간, 당신에게 받았던 사랑 생각하니까 나 정말 잘 살다 가는 것 같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요. 당신의 이쁜이.
아, 진짜. 아유. 희롱이 여보, 나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왔네요. 아, 그 전에 웃고 있죠, 지금? 내 덕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네요. 역시 아내 잘 만났죠? 난 당신을 만나 한 사람의 여자로서 누릴 행복을 모두 누리다 가요. 나는 잘해준 게 없는데 여자로서 누릴 행복을 모두 누리다 가요. 마지막으로 나보다 더 살아준다는 약속 지켜주어서 진심으로 고마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영원한 당신의 여자 은비가. 좋겠다 넌 그런 거. 좋겠다 넌 그런 거. 써줄 사람 있어서. 희성아 울지 마. 넌 있잖아 그렇게. 써줄 사람 있어서. 야, 아 형 때문이잖아. 형 때문이야. 좋겠다 넌. 아니 사실이잖아요. 아 정말로 정말 예. 제트스키 탈 때 하고 완전히 그런. 제트스키 탈 때 하고 완전히 그런. 우리 죄인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어떻게 해. 인간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어? 근데 형님, 지가 사고 싶을 때 하고 명심해야 될 건 지금 예. 이렇게 본능적으로 내가 정말 좋은 아내를 얻었고 좀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일 제트스키 타러 가야 그래야 더 건강해지니까 예, 예, 예. 왜 신랑이 저를 준비해 왔다고요? 인부 체험하려고 그러나 봐요. 어우 깜짝이야. 어, 미안해. 야, 어, 너무 많이 구르면 애들이 애들. 야 이거 진짜. 오, 벌 받는 것 같아요 형 벌. 와 미치겠다 이거 진짜.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